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2부입니다. 네. 176 2부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276을 할 때 굉장히 느린 템포의 곡을 시험곡으로 정했었어요. 바로 Johnny Stimson의 Flower. 그죠. You're my little flower. 형의 가성이 돋보였던 곡이었죠. 그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컴프를 어떻게 먹였냐면은 기타에는 기타 컴프를 먹이고 맞아요. 보컬에는 보컬 컴프를 먹여서 저희가 녹음을 해봤죠. 근데 오늘은 둘 다 안 쓰고 패스트 컴프 하나만 써가지고 네. 기타 보컬 전부 다 달리는 텐션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컴프가 이 패스트로 했을 때 이 어택감이 얼마나 빨리빨리 이걸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빠른 곡에 대응하는 컴프를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176에서는 노래를 빠르고 신나는 노래의 대명사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아, 이 노래는 사실 우리 나이 때에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그죠.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게 그 펑크였기 때문에 진짜 안 했던 밴드가 없을 만큼 그죠. 그거 이제 그 어떤 대학교 축제를 가면 그러니까 여고에 가면 좀비의 노래가 나오고 맞아 맞아 남고에 가면 바스켓 케이스가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쳤잖아. 그러니까 꽤 뭐랄까 기타를 좀 오래 치고 많이 치고 이러면은 바스켓 케이스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맞아. 같이 시작한 이제 새내기 애들 1학년 애들이 뭐 합주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요걸 굉장히 많이 하고 약간 좀 자기가 좀 연습 많이 하고 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아예 뭐 바스켓 케이스를 해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 그때. 그래서 딱 그 레파토리였던 것 같아. 바스켓 케이스로 신나는 거 하고 발라드를 라디오헤드 크립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 근데 정말 바스켓 케이스도 하고 크립도 하면은 너무 진부한 레퍼토리라 거기다가 또 막 It's My Life 하고. 어. 근데 It's My Life도 솔로는 못해. 왜냐면 우와 우와 이 소리를 못 내니까. 맞아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때 막 그런 레퍼토리들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아. 아. 너바나를 빼먹었네. 너바나를 또 음악하게 했었죠.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은 진짜 금지곡 해야 될 만큼 많이 했었고 맞아. 그리고 애들이 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솔로를 못해서 못했던 게 엔터 샌드맨.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랬어. 엔터 샌드맨 하면은 그게 화두였어. 저거 공 중간에 솔로를 칠까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를 지켜보다가 넘어가면 맞아. 근데 갑자기 와우 소리가 나면서 우와 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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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쟤 좀 할 줄 아는 애다 맞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마스터랑 그 저거를 엔터 샌드맨을 하면은 다들 처음에 나왔을 때 와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 솔로 하나 맞아 다 이런 마인드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신나고 직관적으로 즐거웠던 곡은 역시 바스켓 케이스였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까 갑자기 은총 씨가 오늘 시험곡 뭐 하지? 바스켓 케이스 이랬는데 처음에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해보니까 둘 다 해본 적도 없고 진짜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쳐본 적이 없어. 신나더라고. 이게 20년 전 감성이잖아 우리한테는. 근데 뭐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죠. 요즘 다시 펑크가 올라오고 있다. 에이브릴 라빈 그러니까 에이브릴 라빈 나랑 동갑인가 나 저랑 저보다 한 살 만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동시대 인물인데. 네, 동년배군요. 다시 컴백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돌아오고 있구나. 다시 이런 돌아오고 있구나. 세대가 오는가. 그렇습니다. 자 바스켓 케이스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패스트 컴프를 이용한 바스켓 케이스 시연입니다. 네. 일단 녹음 한번 해볼게요. 네. 힘들다. 아니 내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빠르네. 템포 몇이에요 이거? 지금 170인데. 아 대박이다. 내가 어느 중간에서 살짝 지금 어그러 뭐 약간 어그러져버릴 때가 있는데 그냥 있는데. 해. 마지막에 섹션만 다시 쳐줘요 신나게. 이게 그 마지막에 섹션을 딴땅으로 쳐서 그런 거야. 딴자잔자잔 이렇게 쳐야지. 반성하게 되네. 이게
그 마스터 간만에 해보면 절대 안 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어요. 아니 막 그것도 그거고 어렸을 때 아예 바스켓 그거 쉽잖아 하면 왜 안 왜 쳐 그거 했던 저를 약간 좀 반성하게 되는 좀 시간이 했는데 됐어요. 다시 쳐보니까 힘들다. 힘들다. 바스켓을 이거... 쳤었던 그 팩이 넘쳤던 고등학생들 인정 리스펙. 와 이건 젊음으로 가는 거다 이거. 그러네 진짜. 이건 젊음이네. 어우 하긴 이때 드럼 애들 죽어놨었거든 이거. 아 그리고 이걸 치는 드럼 치는 애들은 일단은 또 더블 스트로크가 안 되는 애들. 다 싱글로 치니까 맞아. 미치는 거야. 이렇게 치니까. 아 어, 그러니까. 다다닥 다다닥 이렇게 쳐야 되는데 다들 죽어나는 거지. 죽어나는 거지. 거기를 다운다운으로 치면 안 쳐져. 와 이게 진짜 젊음으로 가는 거였네. 짱자장 자장 자장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다운으로 할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라.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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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잠깐만 있어봐.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그러니까 타이어 팩 그냥 이걸로. 아, 알았어 타이어 팩. 힘들어. 자 어떻게든 해냈어요. 어... 아 너무 웃긴다 아, 이거. 이게. 야, 야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팩이 넘쳤구나. 다들 이걸 했단 말이야. 이거 참 제가 반성합니다. 야 이거 이제 컴프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따 또 들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겠네요. 네. 잠시만요. 이 진짜 페스트 컴프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속도네 이거는. 네. 아 이걸 나도 또 신나게 이걸 불러야 될 텐데 이 감성이 나올까? Do you have the time? 가겠습니다. 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야 이거 지금 셔터 없나 약간? 자 다시 갈까요? 네. 다시 갈까요? 오케이 다시 갈게요. 갑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Yes. Sometimes my mind tricks. 거기서부터.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Sometimes my mind. 얘기 가사도 빠르네. Sometimes my mind. 네.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gone? 어, 해냈네. 어, 야 이거 근데 신나게 부르는 게 쉽지 않네요. 이거 훨씬 더 신나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늙어서. 어, 이게 이상 신나기가 힘드네. 다음 시간에 476 할 때는 드럼이라도 좀 깔아놓고 해야겠습니다. 야 이거. 네, 그러네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젊지 않다라는 이제 반증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들어볼게요.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받으면서도 좋네요. 네, 들어볼게요. 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am I just gone? 어떻게 들었대? 아, 아저씨들은 단말마가 들리네요. 어, 덥다. 잠깐, 더워. 어. 이거 드라이 소스 모니터하기 전에 잠깐만. 잠깐만. 열 좀 식히고. 그 목소리 젊게 잘 녹음됐네요. 네, 목소리 젊은데요? 아, 지금 우리 이거 하던 거 그 꼭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야자 시간이나 이럴 때 자습할 때 어. 선생님들 없으면 이어폰 껴놓고 어, 애들끼리 막 어, 심심하니까. 어, 아, 아, 추억이 떠오르네요. 옛날 생각납니다. 자, 드라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컴프감을 좀 잘 느껴볼게요. 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네. once? 지금 저희가 파형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와 있죠.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요런 부분도.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gone? 좋아요. 기타만 앞부분 네. 기타. 기타도 솔로 들어볼게요. 일단 요걸로는 들어봤으니까 네네. 요거 파형을 뒤에 거랑 좀 맞춰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그렇죠. 좀 크게 해서. 네네네. 뒤에 거랑 맞춰서 그 기타만 먹인 소리를 네. 강조. 좋아요. 뭐 여기까지는 아직은 많이 발동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컴프가 많이 먹은 소리는 아니고. 여기 이제 안정감 있게. 여기는 확실히 네. 사운드가 안정감이 좀 있죠. 여기도 좋아요. 저런 데들도 어택이 센데 탑 잡아주죠. 어떻게든 해냈던 좋아요. 보컬 한번 들어볼게요. 보컬도 한번 드라이로. 보컬은 아까 그냥 듣는 도중에도 잘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Do you have the time? 그죠? 잘 잡아주죠.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뭐 이런 거.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m just stoned? 그러니까 파형이랑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받아지고요. 그리고 뭐 어택이 뭔가 뭐 타이밍이 좀 못 따라간다던가 씹힌다던가 이런 느낌 없이 네, 패스트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속도가 빠른 노래를 녹음하실 때는 뭐 기타랑 저 GTR이랑 보컬 전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시다가 좀 이런 느낌에 좀 달리는 노래다 그럼 둘 다 이제 패스트로 바꿔놓고 녹음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이제 이게 잘 안 되면은 그 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꿀렁꿀렁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그런 느낌 없이 없고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아까 기타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잘 받아지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역시 기본기가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와 사운드 죽이네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기가 여기에 달려서 우리가 누르고 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먹는다는데 그 컴프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그럼 이거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험을 해보죠. 이거를 보컬 전용으로 놓고 했을 때 질감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한번 뭐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보컬만 네 보컬만 아아아아 최대한 비슷하게 불러볼게요. 네. Do you have the time? 갑니다. 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don't? 일단 파형 차이가 좀 있나요? 비슷하네요 파형은. 네 파형은 비슷한데 네. 그 지금 두 개만 솔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네네 파형이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질감 차이만 있는지 왔다 갔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복스로 한 거.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보컬 들어볼게요. About nothing and 여기까지 갈게요. Everything all at once. 이게 패스트고요. 네. 그다음 보컬.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그건 아니고 넘길게요. 그 두 번째 파트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구다리. 아니 아니 지금 들었던 거 1, 2, 3 중에 2번. 이거? 어. 그 구다리를 들어보면은 그 복스로 녹음한 걸 들어볼게요.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이 느낌이랑 네. 그 위에 거.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여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죠? 뭐냐면은 페스트로 했을 때는 이게 빨리빨리 어택이 들어갔다 빠지니까 to listen to me whine 이렇게 들려요. To listen 이런 식으로 컴프가 막는 느낌이고 보컬로 했을 때는 To listen to me 막 이렇게 컴프가 유지되는 느낌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그 다음 컴프가 먹는 느낌이라 네. 이렇게 노트가 많고 같은 레벨로 이어졌을 때는 확실히 페스트를 해놓는 게 좀 더 선명도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이런 데서 차이 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면은 컴프가 먹은 다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걸려있는 느낌이라 To listen to me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랑 이게 많이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페스트의 약간 디테일한 걸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 컴프레스 그 장비 보시면 릴리즈라는 노브 있잖아요. 그쵸? 그거가 이제 많이 먹이면 릴리즈가 계속 컴프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컴프가 먹고 이런 거 컴프가 누적이 됩니다. 네, 릴리즈가 짧고 이제 어택을 이렇게 빨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 근데 이제 형 말씀한 것처럼 이게 못 빠져나오면 하고 눌린 상태로 계속 가는 느낌이죠. To listen 이렇게 하고 패스트면 To listen 하면서 바로바로 그렇죠. 바로 한음을 좀 더 선명하게 돋보이게 해주는 근데 또 느린 템포감이 느린 발라드에서 막 이렇게 너무 패스트하게 해버리면은 너무 그게 급하게 컴프가 급격하게 먹는 그 눌리는 사운드가 한음 막 들리게 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176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476을 할 때는 이걸 좀 더 신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시연곡이지만 적어도 드럼 베이스라도 좀 얹어가지고 한번 조금 네. 더 신나게 476에 또 걸맞은 그런 시연을 네.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시나 1176 컴프의 좋은 퀄리티 그리고 빈티지 프리앰프의 그 음색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악기였고요. 34만원에 출시되어 있는 뭐 엔트리급이라고 보기에는 가격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UA를 아주 싼 값에 가져갈 수 있는 맞아요. 좋은 기회 그리고 여전히 다육이와 함께 길을 네. 함께 놓으면은 아주 인테리어 소품으로 효과가 좋은 이 우드 패널의 176 같이 보셨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인우형은 사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이사 가면 아마 이걸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